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또 색다른 그 좋은 아이템이 줄 알고 샀는데 뭐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제품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 제품이 OKU라고 하는 이 중국, 제가 알고 있기로 이 OKU가 대만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대만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대만 제품에서 나오는 FI 스타일의 MK2 메탈 슬라이드 세트입니다. 이 제품은 도쿄 마루이 또는 WE 글록 17용이고요. 알루미늄 재질로 나와 있는 좀 저가의 레일입니다. 레일인데 국내 같은 경우는 아티산 인더스트리에서 얼마 전에 입고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그 아티산 인더스트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금액은 19만 8천 원입니다. 19만 8천 원이고 참고로 그 홍콩의 JK암이나 해외 사이트에 판매를 하고 있는 금액은 US달러로 100달러입니다. 100달러고 실제로 뭐 배송비하고 다 치면은 제 생각인데 한 15-16만원 정도 선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직구를 하면은. 그러나 국내에서 구매를 하면은 19만 8천원 제품이고요. 조금 기다리기 싫고 바로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국내에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한 5만원 정도 더 비싼 거니까 뭐 지금 코로나 이기 때문에 뭐 한 달 지나도 물건 안 오죠. 그렇기 때문에 판단은 본인의 몫입니다. 일단 왜 이 메탈 제품 트리거 해피라든지 뭐 가드라든지 여러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을 소개를 시켜드리냐, 바로 이 제품이 바로 RMR 컷이 되어 있는 제품이라는 겁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RMR 마운트에 대해서 뭐 소개를 시켜드린다든지 이런 영상이 있었는데 이 제품은 RMR 컷이 되어 있기 때문에 RMR 마운트 없이 슬라이드에 바로 RMR을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은 진짜 허접합니다. 플라스틱에 스티로폴이 들어있고 스티로폴을 빼면은 이렇게 밑으로 쑥 다 빠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스티로폴,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스티로폴입니다. 스티로폴 재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제가 구매를 하게 된 계기는 일단 이 RMR 장치를, RMR을 장착을 할 수 있는 이 형태의 RMR 컷이 되어 있는 것도 있었지만 바로 슬라이드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안에 보이는 이 모든 노즐이나 이런 하우징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챔버와 리턴 스프링만 있으면은 바로 이렇게 조립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조립을 하기 전에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자, 일단 슬라이드입니다. 슬라이더.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여기 RMR 컷이 있다고 했죠. 제가 한번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분리를 하면 뚜껑이 빠지고요. 뚜껑이 빠지면서 바로 RMR을 올릴 수 있는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갖고 있는 RMR을 한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이 식으로 꽉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슬라이드에 바로 RMR이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요 프론트 사이트도 장착을 해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그만한 프론트 사이트와 광섬유, 요 주황색깔 광섬유 그리고 나사가 있습니다. 근데 광섬유의 재질은 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걸로 장착을 하고 광섬유는 이거를 꼽지는 말고 조금 제 지인한테 가서 조금 좋은 광섬유를 꼽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광섬유가 들어갔고 양쪽 끝을 잘라서 인두로 고정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고 실제적으로 요
앞쪽에 요 리턴 스프링이 장착되는 부분에 이렇게 부싱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싱도 제공을 하고 있고, 이 부싱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슬라이더가 앞뒤로 움직이다 보면은 이 부분이 잘 깨지는데 이런 부싱이 있으면은 이 부싱이 충격을 흡수를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부싱은 메탈 재질 부싱을 쓰시면 안 되고요. 이게 지금 플라스틱 재질이거든요. 플라스틱이나 폴리머 재질이 쓰셔야지 그 부싱이 충격을 흡수를 합니다. 예. 요런 식으로 실제 세팅을 하고요.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이 챔버를 글록 17용 챔버입니다.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착을 했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글록 17이 딱 맞습니다. 딱 맞게끔 되어 있어요. 거의 이너 바렐이 딱 맞네요. 이게 이제 마루이 글록 17 이너 바렐이거든요. 그리고 잠시만. 이거 뭐야? 헐. 이거는 뭔가요? 이 보이시나요? 안에 하얀 부분. 요 하얀 부분. 뭐지? 이 하얀 부분. 아마 요 슬라이드 안에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앵글에 요 하얀 부분 보이시죠? 여기 하얀 부분. 아마 이 껍데기가 벗겨진 것 같아요. 도색이 덜 됐든지. 그냥 알루미늄 색깔 그대로인데, 다른 데는 안 그런데, 저기만 그렇네요. 뭐, 아무튼, 일단은 QC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이 새끼들. QC 좀 제대로 하지. 오케이, 중국. 아무튼 뭐 저는 이런 거 크게 신경 쓰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일단 조립을 한번 해봐야죠. 조립을 해서 작동이 잘 돼야죠. 부싱을 장착을 하고, 자, 장착을 했고요. 했고 일단은 작동을 슬라이드에 체결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에 한번 가슴 아픈 사연이 있기 때문에 일단 앞부분 조립을 안 한 상태에서 뒷부분만 먼저. 오케이, 이상 없이 조립됐어요. 제가 왜 이렇게 하냐냐, 이 부분이 특정 모델들이 이게 홈이 안 맞아서 안에 넣고 걸렸다가 슬라이더가 안 빠져 가지고 아주 진짜 고생을 된통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보면 그런 점에서 조금 좀 뻑뻑하네요. 아, 이게 슬라이드 스톱이 걸린 것도 아닌데 이게 조금 이럴 때는 뭐가 문제인지 이제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리턴 스프링이 스프링이 조금 약하지 않을까 한데, 제가 이게 센 게 있거든요. 센 거라 한번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거를 쓰지 말고 요걸 한번 써볼까? 이 제품은 미타 에어소프트에서 나오는 강화 리턴 스프링입니다. 제 생각인데 이거 이 리턴 스프링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센 걸 쓰니까 작동성에 문제는 없고, 일단 격발을 한번 해볼게요. 예. 약실에 비비탄 없는 거는 확인했지만 한번 작동성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잠시만 기름칠 좀 하고 몇 가지 좀 손으로 봐야 돼. 일단은 기름칠을 좀 해 보겠습니다. 조금 처음이니까 조금 듬뿍. 하고 이 노즐 안에도 조금 기름을 좀 넣겠습니다. 이게 됐고.
제 생각인데 요 슬라이드 면이랑 요 앞부분 이 면이 제대로 간격이 좀안 맞다든지 그런 것 같아요. 탄창을 제가 아마 가스가 아 여기 있구나. 가끔 이게 예, 맞네요. 기름칠을 좀 해주니까. 아마 이 탄창이 문제인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아니요. 잘 됩니다. 탄창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새 제품이라서 기름칠이 안돼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정말 죄송한데, 이거 지금 조립한다고 칼라파트를 장착을 안 했는데, 진짜 죄송합니다. 칼라파트 바로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드로. 지금 제가 칼라파트를 준비해 오겠습니다. 아, 여러분들한테 큰 실수할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칼라파트 들고 왔습니다. 아, 항상 제가 칼라파트 노래를 부르면서 칼라파트 하셔야 됩니다라고 노래 불러놓고 봄작 치는 하도 안 하고, 맞죠? 맞는 칼라파트를 찾아봅시다. 구멍이 안 맞으면은 제작을 하면 되니. 맞는 거 없나? 예, 얘를 가면 되겠고. 순간접착제. 칼라파트는 앞쪽에 이렇게 순간접착제를 쫙 뿌리쳐서 여기에 이렇게 딸깍 하시면 됩니다. 아유, 손에 묻었어요. 아유, 손에. 예. 에이씨, 손에 기름때가 많아가지고.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칼라 파트를 제가 깜빡했습니다. 일단 장착은 했고, 이런 식으로. 요거는 제가 보니까 쓰다 보면은 이 움직이는 거는 조금 수월해질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뭐냐니까, 슬라이더 요 부분, 요 다이는 요 면과 요 가공된 이 면이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같아요. 제가 이런 증상을 다른 장비에서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이거 딱 나오니까, 아, 이거 그거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슬라이드를 분리할 때 살짝만 열어도 그냥 쑥 빠져요. 아마 이 홈이 이 두께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문제가 제이 하부가 바디는 WE 거고요. 이 안에 하우징은 마루이 겁니다. 그래서 짬뽕이 돼 있어요. 이게 남는 총으로 조립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남는 게 W도 없고 마루이도 없고 해서 그냥 지금 이건 짬뽕된 총으로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꽂아놨는데, 지금 이제 기름칠을, 떡칠을 했고요. 기름칠을 떡칠을 했습니다. 떡칠을 했고, 생각보다 금액이 뭐싼 편은 아니에요. 싼 편은 아니지만 RMR 컷이 되어 있는 이 제품을 이 정도 금액에 구매를 한다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이 동봉된 요 리어 사이트 부분도 이렇게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아마 이렇게 장착을 하면 될것 같아요. 굳이 뭐 있는데 안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거 VFC 방식으로 옆에서 밀어 넣는 형태네요. 밀어 넣는 형태인데, 이거는 아마 RMR을 올린 상태에서 올라갈 수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예,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고, 여기 아마 무드나사 형태로 고정이 됐어요. 바닥에서 고정이 되는 게 아니고 무드나사 형태로 고정이 되는 거라서 고정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리턴 스프링은 이걸 그대로 쓰는 걸로 하고 이 상태로 사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그 판매하고 있는 RMR 컷이 되어 있는 그 슬라이드 중에서 나름 가성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마감도 그렇게 뭐 나쁘지도 않고요. 이 알루미늄 생각이 대신에 이 알루미늄이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 빠르게 이렇게 슈팅 매치라기보다는 게임용으로 쓰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좀 이 작동성을 위해서 조금 가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작동성이 아하 이 뭐야 이거 이게 왜 튀어나오지? 노즐 핀이 튀어나와 있네요. 이거 여기 보이는 노즐 핀, 요 안에 보이는 노즐 핀 튀어나오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고정이 돼야 되는데 이 노즐, 이 하우징을 뽑으면은 요 노즐을 노즐이 이래 왔다 갔다 할 때 움직일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는 장치인데 이것도 좀 뭔가 조금 부자연스러운데. 이건데 이 부분이 자꾸 이 밖으로 튀어나오네요. 네가 튀어나오면 안 되지. 원래는 이 상태에서 이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딱 걸려서 이 노즐이 앞으로 움직일 때 잠깐만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조립이 거꾸로 되어 있나 본데 느낌이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암만 생각해봐도 다시 한번 조립해 볼게요. 이거는 문제 있습니다. 이건 제가 확실히 제가 뭐 이 에어소프트 이 튜닝이나 뭐 이런 구조에 대해서 뭐 해박한 지식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개인적으로 나름 글록의 구조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조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안다고 저는 자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이렇게 쓰다 보면은 봐 지금도 이만큼 나왔잖아. 일단은 제가 이거 고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고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아 이거는 제가 휴대폰으로 찍어서 이거를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저 안에 지금 여기 보이는 저 손톱 밑에 있는 저 은색 바 같은 게 보이죠? 저게 저렇게 나오면 안 돼요. 저렇게 나오면은 이 노즐에서 100% 걸려버려요. 저게 지금 저게 걸려버리는데 보이시죠? 저겁니다. 저 핀 저 핀인데 또 나왔네. 그래서 뭐 이걸로 밀어주면 된다고는 하는데 쓰다보면은 이 핀이 자꾸 쓰다보면 빠질 것 같아요. 이게 빠질 수 없는 구조인데 아 빠질 수 없는 구조가 아니고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거는 이거를 뭐 고정을 어떻게 여기다가 고정을 뭐 어떻게 해. 순접으로 붙일 수도 없고 아무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OKU인가 뭐 UKU인가. 네, 뭐 어쨌든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영상이 또 길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네. 네, 작동 잘 됩니다. 자, 오늘은 저 여러분들께 OKU에서 나와 있는 이 뭐야 FI 스타일의 MK2 RMR 컷이 올라가 있는 이 슬라이드 제품을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실제로 RMR 컷이 올라가 있는 제품에도 불구하고 뒷모습 보면 이런 식으로 좀 있고 하고 가격은 해외가 $100, 국내가 198,000원 제품이고요. 홍콩 대란이 풀린다고 하면 홍콩에서 구매를 하셔도 되는데 환율이 많이 올랐을 때 대비해서 배송료 포함해 가지고 아마 한 이게 얼마야? 한 15만원 정도 구매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기 지루하신 분들은 그냥 국내에서 구매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앵글로 돌아왔고요. 현재 국내에서는 아티산 인더스트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OKU의 이 RMR 컷이 올라가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생각보다 제가 그 에이전시 암스, 아유, 죄송합니다. 에이전시 암스 슬라이드하고를 갖고 있는데, 마루이 글록 19에. 그 제품과 아주 흡사합니다. 이 제품이 카피인 것 같아요. 카피는 아닌데 카피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냥 느낌이 드는 거니까 그 정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광섬유 장착을 하고 나머지는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노즐을 당겨주는 안쪽 스프링 핀이 자꾸 빠져요. 쓰시다 보면 계속 빠질 것 같아요. 이거는 안쪽에 보강을 조금 하면 될 것 같은데 좀 애매하네요. 도대체 왜 이런 구조로 만들었는지 자꾸 쓰면 쓸수록 딱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지. 그리고 리턴 스프링은 뭐 그렇게 센 거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슬라이드하고 하부의 단차가 안 맞아서 조금 더 센 스프링을 넣었는데 굳이 센 스프링을 안 넣더라도 작동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기화율 문제나 아니면 이 노즐에 대해서 효율성이 얼마나 좋을지, 기존에 장착되어 있는 노즐 효율성이 얼마나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노즐 안에 있는 컵이나 이런 것들이 반달 모양이라서 옵션 제품을 장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감은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 금액에 이 RMR 컷이 올라가 있는 이 제품을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구매를 했으니까 당연히 구매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혹시나 RMR 컷이 올라가 있는 슬라이드 중에서 가볍고 좀 조금 뭐 저렴한 제품? 뭐 저렴하다고 해야 되나? 기존에 RMR 컷 올라간 제품들이 메탈 슬라이드, 옵션 슬라이드들이 대부분 뭐 한 이 정도 금액인 되죠. 이거보다 좀 더 비싼 제품도 있지만. 근데 뭐 크게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제품인 것 같아요. 지금 안에 있는 노즐 핀 빠지는 것 빼고는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좀 방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아티산 관계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은 한번 새 제품을 한번 장착을 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이거 저거 제가 영상 찍는 내도록 5번인가 6번 빠졌어요. 지금 편집을 해서 안 나오겠지만 한 탄창 쓰기도 전에 빠지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쓰시다 보면 트러블 생기고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알았으니까 쓰다가 더 이상 격발 안 했는데 계속 당기다 보면 안에 스프링 다 씹힙니다. 다 씹혀서 스프링을 새로 사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신 분들은 그거 한번 꼭 본인 총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하셨으면 싶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 아티산 인더스트리에서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OKU의 이 RMR 컷이 올라간 슬라이드를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구매는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라면은 구매를 할 것 같지만 이 노즐에 핀이 빠지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감안하고 구매를 하셨으면 해요. 예, 조금 아쉬운 제품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점만 제가 좀 고쳐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